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철호 형사 역을 맡은 김성규입니다. 맞죠? 저 범인 아니죠? 네?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가지고. 네. 오늘 영화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그죠? 네. 주변에서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. 네. 이 우리 영화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잖아요. 주변에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장수현 역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좀 좋은 소문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개봉 첫날이라 약간 입소문도 되게 중요한데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. 아무튼 와주셔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 차게트에서 달짜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수요일에 비 오는 날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어. 지금 저희 영화가 한국 영화 예매율 1위래요. 네, 오늘 재밌게 보신 만큼 또 리뷰나 그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신 훌륭한 세 분과 함께 작업을 한 감독 박희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자꾸 저희가 뭐 재밌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도 뭐 듣긴 한 것 같아요. 네. 제가 마지막 관이라 좀 말씀을 길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. 제가 좀 영화 감독이 좀 늦게 됐어요. 9년을 시나리오 쓰고 마흔에 이제 처음 감독이 됐고 이제 지금 54살이 됐는데 제가 그 시나리오 쓰던 9년 동안 일주일에 한 3, 4번을 이 메가박스 와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.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.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이제 관객분을 보니까 사실 감회가 많이 새롭고 또 기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저보다 더 훌륭한 감독들도 많고 또 새로 또 더 뛰어난 제2의 박찬욱 감독님,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인사 말씀 끝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영화 타겟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선물 하나씩 준비했거든요. 저희 감독님부터 어떻게 선물 드릴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지정을 선물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자리에 혹시 연극영화학과 학생이 계신가요? 영상대답도 안 돼요. 네, 안 되겠 것 같고요. 네. 네, 죄송해요. 네. 9월에 결혼 예정이신 분 계세요? 10월. 11월. 12월. 아,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오신 분. 이분의 어머님은 누구세요? 아, 부모님은. 아, 네. 그러면 이분 드릴게요. 네.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맨 앞에 계신 아 저는 입사 올해 입사하신 분 올해 저요 올해 아 거짓말 근데 사실 저기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었어요 안경 끼신 분 엄마랑 오신 분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안정해 주세요 안정해 주세요 안정해 주세요 저도
저희 그러면 이제 저희 영화 시작에 좋은 입성 부탁드리면서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그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가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